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장난이야 장난, 이런 유머와 장난 같은 걸 볼 건데요. 이거랑 관련된 표현들과 장난을 말하는 표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유머, 장난을 볼 건데요. Sense of humor. Sense of humor.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유머 센스랑 너무나도 흡사한데요. 유머가 이 단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주로 나의 유머 취향, 내가 웃는 그런 취향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나의 유머 취향이다 또는 누군가는 유머 센스가 있다 라고 할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유머와 관련된 표현들을 볼 건데요. Tell a joke. Tell a joke. 이게 제일 기본적이죠. 말 그대로 농담을 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또는 crack a joke. Crack a joke. 이건 조금 더 비격식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농담으로 던졌다, 농담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told a joke at the beginning of presentation to lighten the mood. I told a joke a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to lighten the mood. 그 발표 처음에 나는 장난을, 농담을 던졌다. 분위기를 더 풀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say a joke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tell a joke, crack a joke 둘 다 되지만 say a joke는 안 됩니다. 다음은 crack up. crack up. 이제 농담을 하다를 봤다면 웃다를 봐야겠죠? 이게 바로 빵 터지다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아까 봤던 crack이 또 사용됐죠. 이게 원래 어떤 소리, 특히 폭발처럼 날카로운 소리 또는 뭔가가 갈라지고 깨질 때 나는 그런 소리와 행동을 둘 다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내가 반으로 갈라지듯이 웃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hilarious, hilarious 이 표현도 똑같이 박장대소하다, 웃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He cracks me up every time with what he says. He cracks me up every time with what he says. 그는 그의 말로 나를 항상 웃게 한다, 박장대소한다. 그래서 crack up 중간에 누구를 그렇게 웃게 하는지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fall flat. Fall flat. 이건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넘어졌는데 딱 대자로 배치기 하듯이 넘어진 겁니다. 그만큼 망한 건데요. 그래서 주로 농담과 관련돼서 이 표현을 쓴다면 그렇다면 이건 바로 웃기지 않았다. 아무도 웃지 않고 웃기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y joke fell flat because it was not the right time to tell jokes. My joke fell flat because it was not the right time to tell jokes. 내 농담은 반응은 싸늘했다. 왜냐면 농담을 던질 그럴 시기가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은 offensive joke. offensive joke. 이건 말 그대로 바로 모욕적이나 불쾌한 그런 농담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농담이나 우스갯소리인데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또는 불쾌할 때 사용되고요. 비슷하게 tasteless joke. tasteless joke. 원래는 무, 맛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주로 농담 관련해서는 비매너이거나 남들의 기분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상하게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The movie had too many tasteless jokes about gender, so I didn't like it. The movie had too many tasteless jokes about gender, so I didn't like it. 그 영화는 너무나도 비매너인 농담이 많았다. 모욕적인 그런 불쾌한 농담이 많아서 성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다음은 butt of the joke. butt of the joke. 이건 특이한 표현인데요.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농담의 엉덩이라는 직역이지만 주로 이건 이 사람이 농담의 주제이다. 주로 그 사람이 농담의 놀림거리이고 주제이며 기분이 나쁜 대상이 되는 거겠죠. He was bullied and was the butt of all the jokes in school. He was bullied and was the butt of all the jokes in school. 그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리고 모든 놀림거리의 대상이었다. 비슷하게 tease. tease.
이것도 누군가를 놀리다 또는 못살게 굴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꼭 완전 나쁘기까지는 아닙니다. 딱 선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장난과 놀림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사용되고요. 비슷하게 make fun of, make fun of. 이것도 누군가를 놀리면서 조롱거리를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그렇지만 이 두 표현 다 완전 부정적인 것보다는 가벼운 농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기분은 상할 수 있겠죠. We tease them for always being late. We tease them for always being late. 우리는 그를 계속 놀렸다. 항상 늦어서. 네, 오늘은 농담, 유머를 봤습니다. Sense of humor, tell a joke, crack a joke, crack up, hilarious, fall flat, offensive joke, tasteless joke, butt of the joke, tease someone, make fun of.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